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은 의대 증원과 역대급 N수생의 응시로 변수가 많은 수능입니다. 지금 수능 접수가 52만 2천 명이 지금 접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3수, 4수생의 장기 N수생들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본 수능 때 영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가 사실은 20년 만에 처음 보는 어떤 그 응시생 접수자 구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 인원이 이제 대폭 늘어서 지금 뭐 강원대 같은 경우도 지금 교과 전형이 지금 작년에 한 6대 1 정도 경쟁률이었는데 교과 전형 지금 9대 1, 종합 전형 13대 1까지 지금 올해 올라간 상태입니다. 수험생을 향한 당부, 조언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